나한테 이제 생일 파티는 막 케이크 하고 그게 그쪽에서 나온 거야. 이 빵인데 이게. 저 가요? 어, 가. 케이크를 맞추는데. 이모들 이게 다 그게 다 그 생일빵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거 잘라. 그 생일빵의 빵이 그 빵이에요. 그래도 할 때 빵이에요. 생일인데. 어 냄새가 근데 감자탕 향이 아닌데. 유이 어떻게 생겼어? 야 감자 감자탕이랑 니콜라랑은. 이렇게 먹을게요. 조심해 뜨거우니까. 뼈 살 막 부서지는 거 봐. 아, 뼈와 살이 뜨거운데. 부서지는 조심해서 거. 먹어야 돼. 뜨거운데. 부서지는 조심해서 먹어야 돼. 입에서 살 때 봐라. 뜨거운지. 진짜 현은 돼요? 현은 되지. 오빠들 진짜 사기치면. 현은 돼. 현은 돼. 더보고 사기. 찝찝한. 식군데 사기라니. 찝찝한. 식군데 사기라니. 식군데 사기라니.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 땡.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 땡. 이쪽에 들어간 거야 지금. 아 이러지 마요. 야 함께 나나나나나나나나 현 대. 누가 현을 데렸다고 대. 한 번만 먹읍시다. 아니 이거 한 번만 먹을게요. 버거비터도 먹었는데. 아니 한 번만 먹을게요. 안 돼. 먹고 머리 박던지. 네 먹고 머리 박을게요. 네 먹고 머리 박을게요. 뭘 맞습니다. 주인도 없어. 머리 박아야 된다고? 조심해 뜨거워. 야, 루꼴라가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거지 대신 이게 들어간 거지? 사실 나는 이제 우거지 맛으로 시래기, 먹긴 했었는데 확실하게 우거지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댕나 선생님 오셨다, 어디? 뭐라고? 아, 뜨거워! 우리가 진짜 야들야더라고요. 네? 감자탕 국물이긴 한데 루꼴라여서 좀 특별한 맛이에요. 묘한 향. 네. 활짝 데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루꼴라가. 그 루꼴라 그냥, 네. 그냥 먹으면 되게 강하잖아요. 그 이 안에 들어가면 약간 국물에 데친 것 같아요. 희석돼. 야. 유기 요즘 유기가 부쩍 맛있게 먹어. 살 올랐어. 어. 가을 유기. 야, 야, 유기가 이 정도까지 됐어. 내가 오늘 오빠 이긴다. 자, 다음 뭔가요? 이제 파스타입니다. 알리올리오. 먼저 고추장 파스타부터 먼저. 고추장 파스타. 고추장 파스타는 진짜 나도 먹고 싶어. 고추장에다가. 토마토 소스랑 치리 소스는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을 와. 조금 넣었어요. 와우, 색깔 봐라, 색깔 봐라. 마지막 문제. 일본 에도 시대 말기. 에도 시대? 맞아, 일본만 하는 거지. 에도 시대가 있어요? 에도 시대. 일본 에도 시대 말기. 장사꾼들이 효능이 뛰어난 이것을 인삼으로 속여 팔기 시작하면서 인삼과 이것을 이르는 명칭이 같아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삼하고 명칭이 같다고요? 네. 그게 보통 도라지 뭐 이런 거네요. 도라지? 종신! 칙! 유이! 생강? 아 이거 안 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똑같아요? 네. 일본어로는 똑같아요. 무 아니에요? 무? 깍두기 만들어 무. 아니 근데 에이. 무는 원래 그 저기 독도 빼주는 거잖아. 종신 달랑무? 일본어로 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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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원. 닌징. 아까 둘이 말이 똑같다며. 인삼이랑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원 그 김치 아니야? 꼬들배기. 유이 고래와 꼬들배기 돼. 유이 당근? 당근? 그래. 와! 와! 당근. 대단하다. 역시 얻어걸리는 거는 이야. 당근을 닌징이라 그래. 당근의 효능이 비슷하다고? 당근하고 인삼하고 비슷하잖아 형님. 아 진짜
제일 맛있는 거 먹어. 야, 오늘 두부 지금 처음 아니야, 유이? 네. 여기다 치즈가루.